이번엔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행각입니다. 교도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하라며 수십억 원을 뜯어냈는데 가짜 법무부 공무원을 내세워서 믿음을 샀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천정부청사 내부에 있는 카페. 66살 김모 씨가 교도소 식자재 납품 사업에 대해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 입장에서는 그런 거가 전혀 고려될 상이 없는데 보관 창고에다가 좀 갖다 놓고서 거기서 밥 할 수 있도록 해서. 말투를 봐선 법무부 간부 같지만 아닙니다. 78살 김모 씨가 아는 동생에게 공무원 연기를 시킨 겁니다. 김 씨는 유통업을 하는 35살 이모 씨를 정부 청사로 불러들여 이 가짜 공무원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도소 식자재 납품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 역시 가짜였습니다. 김 씨는 주택가 2층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실제로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입금자란에 실제 교도소명을 적은 뒤 투자자 이 씨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 의심을 피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이 씨는 김 씨를 믿고 7달 동안 139차례 43억 원이나 보냈습니다. 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납품을 해야 되고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불법입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김 씨 등 두 명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